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져 큰 관심을 모았던 민관 협력 의원.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6번의 공모에도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 운영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까지 약속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 의원이 운영자 찾기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6번째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공동 입찰이 접수됐지만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퇴직한 전문의 한 명이 민관협력병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제주에서 실무자들과 몇 차례 만남을 진행했지만 함께할 동료 의사를 찾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운영 시간을 평일 밤 10시에서 저녁 8시로, 주말은 저녁 6시로 조정했고, 한 달에 하루 휴일을 정하는 등 대폭 완화했습니다. 여기다 의사 진료팀 구성 조건을 폐지하고 행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의료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개정했습니다. 반복된 유찰 과정에서 민관협력병원의 당초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각종 조건을 완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건물을 지은 직후 설명회 개최 말고는 지금껏 드러난 유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의료계에서도 민관협력 의원 상황을 우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정, 그다음에 뭡니까? 지역 주민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에 그 당시에 이분을 용역했던 제주대학교, 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행재정적 지원, 이 행정적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민관협력의원 건물과 각종 의료기기들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찾을 때까지 공모를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